자, 이게 흉노 무덤이에요.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그냥 이렇게 족속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철로 만들어서 철복, 동으로 만들어서 동복.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가야에 나와요. 가야. 그리고 이게 쭉 퍼져서 어디까지냐? 헝가리까지는 헝가리, 터키, 불가리아 뭐 이런 데까지 다 나와요. 이건 뭐냐면 유목민족의 필수품입니다. 이 뭐냐면 야외용 코펠이에요. 그럼 휴대용 코펠. 얘네들은 뭘 먹죠?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가다가 우리 이제 깜빡 잊은 거야. 우리가 싸간 김치 뭐 그러고 이제 뭐 야채 이런 걸쫙 놓고서 몽골 이제 운전수하고 그 교수하고 불러서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한두 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몽골 박사가 화가 난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오더니 돈 달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열받았으니까 내가 양이냐? 그러면서 왜 풀만 먹이냐 이거야. 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잘못했냐 그랬더니 니네는 풀만 먹는지 몰라도 우린 그거 먹고 못 산대. 그래서 돈을 줬어요. 갔더니 고기를 잔뜩 사와갖고 나보고 코트펠을 빌려요. 코트펠 빌려서 거기다 끓여갖고 완전히 설렁탕이 됐어. 그리고 꼬치에다 쫙 꽂아갖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서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우리와 같은 초식동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비를 갖다 이제 의료 활동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 동맥경화 엄청나. 그리고 걔네들은 차가 있는데 차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중국 애들은 차하고 양파를 먹으니까 덜한 거예요. 만약 그거 안 먹었으면 중국 애들은 환자 투성이죠. 근데 몽골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야채를 생산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풀이 있는데도 안 뽑아 먹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도리어 양이 뜯어먹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그 가다가 양을 잡아서 여기다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끓여 먹고는 탁탁 털어갖고 말궁둥이에 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야에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유목 민족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어디 거하고 똑같으냐? 부여 거. 부여예요, 부여. 그러니까 이 가야족은 어디서 내려왔느냐? 뭐 흉노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부여입니다. 부여족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흉노족 쭉 해서 여기 일로 쭈르륵 다 나오잖아요. 여기 이게 흑해잖아요. 여기까지 쫙 이게 이제 훈족이 가는 거예요. 쭉 이동해 가는 그런 유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파지릭이라는 이 문화가 아까 그 우리 스키타이처럼 우리한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로 이거 보세요. 스키토 시베리안, 그 뭉뚱그려서 아까 스키타이를 얘기했는데 이제 알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흉노과하고 비슷하죠?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스키타이에서 나오는 칼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타이에서 나오는 칼이에요. 근데 이 칼이 쭉 건너와서 요건 흉노, 요건 흉노 거고. 요거는 이제 알타이 거예요. 요게 흉노, 알타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게 스키타이야. 요게. 요게 스키타이고, 스키타이를 밀어버렸던 사마티안,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근데 더군다나 요검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건 뭐냐면 환두대도라 그래요. 환두라는 건 꼬리, 머리 부분이 동그란 거. 요거는 지금 안테나처럼 생겼죠? 이렇게 두 개가 골뱅이처럼 이런 검이 있어요. 자, 이게 부여시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죠? 이건 뭐예요? 아까 안테나 검이죠? 다 나와요, 두개 다. 여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대구에서 나와요. 대구 비산동. 그리고 만주에서 나와요. 이게 만주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사를 모르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부여사를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 부여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길림시예요. 길림성 말고 길림성 안에 길림시가 있어요. 수도는 이제 장춘이고 그 옆에 길림시가 있는데 그 길림시가 송화강에 이렇게 흘러나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발굴했어요. 그래서 길림시 박물관에 부여 유물이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건 아니고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부여 그 박물관장이 옛날에는 돈 좀 벌려고 지하에다 가라오케를 빌려줬어요. 가라오케를. 중국 애들이 술 먹고 가라오케 막 노래 부르면서 하다가 마이크를 흔드는 바람에 마이크가 합선이 됐어요. 외국 박물관이 홀라당 불탔어. 그리고 부여 유물이 없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운석이 거기 떨어졌거든요. 원, 투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박물관에 있거든요. 무지하게 커요. 첫 번째 게 떨어졌을 때 못대똥이가 죽었어요. 두 번째 게 떨어졌을 때 저기 누적 그 줄레가 죽었어요. 운석이. 그래서 지금은 가서 야 사진이라도 남은 거 없냐? 사진도 불탔대. 그럼 니네 뭐 있냐? 그때 운석밖에 없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부여가 참 비참하더라고요. 겨우 남은 게 뭐냐면 길림성 박물관 장춘에 거기 조금 있고 윤용성 박물관에 조금 있고 진짜 중요한 데는 콜라당 불타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